현악군 차량 장비 세트랑 포드 GPA 집입니다. 둘 다 타미야체고요. GPA 집은 보니까 금형이 1974년 금형입니다. 상당히 오래전 금형인데 최근에 그 타미야가 이런 소프트 스킨 차량 리뉴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캣앤크래프트도 예전에 나왔던 거랑 지금 뭐 신금형으로 나온 거랑 제가 두 개 다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신금형이 훨씬 좋고 디테일도 좋은데 요것도 신금형이 나올 거라 신금형을 살까 하다가 구금형을 가지고 요즘 암호 모델링에서 하는 기사가 워낙 좀 좋기도 하고 또 옛 추억을 상기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포장 패키지는 70년대 건 아닌 것 같고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223에는 포함된 튜브식 접착제는 여기는 안 들어있네요. 사실 운전자만 솔직히 필요해서도 구매를 했고요. 저 운전자만 따로 빼서 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왕하는 김에 또 다시 조립을 할지는 지금 고민인데 일단은 한번 열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 연합군 차량용 장비품 세트는 제가 지금 구사가는 디오라마에 나올 차량에 좀 실어줄 장비품들을 레진째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인젝션째도 구매를 해서 조금 뭔가 풍성하게 보이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비행기 모형을 만들 때 무장을 파일럿마다 달아주는 게 조금 더 멋지게 아니면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준다면 AFV는 또 이렇게 장비품들이 실려 있어야 좀 사실감을 더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민자로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올리는 거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